몸살도 안 떨어지고 입맛도 없고. 너 나랑 같이 태주한테 가서 질려봤자. 괜찮아. 아, 같이 가자니까. 태주한테 질려받고 건우 선생도 보고. 오기를 잘했잖아. 몸살도 병원 처방약이 잘 듣잖아. 어머, 건우 선생. 아, 김건우 선생님한테 진료받은 적 있으세요? 아, 그럼. 그리고 내가 찍어놓은 우리 현정이 신랑감이다. 네? 건우 제 동생인데요. 뭐? 이모부 될 사람이 너였니, 건우야? 그럼 내가 널 이모부님이라고 불러야 돼? 누나. 아, 이보게. 조카 며느리한테 누나가 뭐야. 조카 며느라 불러보게. 이모님, 안 돼요. 제 동생한테 이모부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아니, 이보게. 조카 며느라 불러봐. 나안 가도 돼. 엄마, 가족이 가면 태주 씨도 불편할 거야.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병원으로 가요. 아니, 뭐가 불편해? 더 잘해주겠지. 아, 그리고 길 건너에 정형외과 새로 들어왔더라. 가깝고 장비도 더 최신이고, 앞으로는 그리로 가요. 아이고, 내가 뭐 장비 보러 가니? 건우 선생이 있으니까 가지. 나걔안 만나. 뭐 진지하게 만난 적도 없지만, 암튼 가지 마요. 너 건우 선생 안 만나? 언니도 가지 마. 불편해.